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3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어떤 게임들이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에 올라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모바일 게임 순위와 추천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3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입니다. 23년 9월에 출시한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는 컴투스에서 배급을 맡은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인기 차트 5위까지 올라오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최대 5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전투를 펼치며 각 캐릭터와 몬스터마다 속성별 상성이 있어서 다양한 덱 조합과 캐릭터의 육성이 필요한 장르의 게임입니다. 아마 이런 캐릭터 수집이 메인이 되는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진행 방식일 텐데요. 특히 웹툰 외모 지상주의의 인기 캐릭터 3명을 신규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웹툰의 느낌과 이클립스의 게임 분위기를 잘 살려고 구현해서 유저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입니다.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와 함께 타격감 좋은 방치형 RPG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는 블럭팡 퍼즐 콤보 매치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블럭팡이 이번 주에도 인기 차트 4위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방법은 8 곱하기 8칸에서 하단에 있는 3개의 블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테트리스 하듯 배치해서 터트리는 방식으로 클리어 조건을 충족해야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고 쉽지만 레벨이 오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며 배치할 공간이 없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므로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퍼즐 장르답게 단순하면서도 은근히 머리를 써야 하는 게 재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퍼즐 게임들과 다르게 중간중간 귀찮은 광고도 안 뜨고 한 판씩 클리어해가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으로 한번 폰을 잡으면 놓지 못하게 되는 강한 중독성의 꿀잼 게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3D 운전교실 2입니다. 2월 22일에 출시한 3D 운전교실 2는 3월 현재 플레이스토어 자동차 경주 차트에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꺾고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체 게임 인기 차트에도 3위권에 진입하며 출시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 3D 운전교실은 1인 개발자가 운전면허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용 게임으로 실제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연습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학습용 게임을 넘어서 다양하고 멋진 차량을 획득하고 3D로 모델링된 대한민국의 맵들을 속도감 있게 자유주행하면서 모바일로도 나름 리얼한 운전이 가능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신작 3D 운전교실 2에서는 운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좀 더 게임성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모아놔서 학습 목적보단 가볍게 즐기는 게임으로서의 목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작자분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저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신규 차량들을 추가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늘을 나는 등의 재미 요소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1인 개발 게임임에도 멀티플레이까지 지원되면서 주로 초등학생 유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인기 차트에서 RPG와 방치형 키우기만 소개해드리다가 운전교실을 소개하니 신선하고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입니다. 2월과 함께 3월에도 인기 차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이번 주에도 인기 차트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하비 채널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렸고 유튜브 광고에서도 아마 지겹도록 나온 탓에 아마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SLG 장르로 다양한 건물을 짓고 영토를 넓히며 본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메인인 게임으로 유튜브에서 보여지던 광고들을 자원 수급을 위한 미니게임의 일부분이라고 소개해드렸었죠. 캐주얼한 그래픽에 가볍게 즐기기 좋으면서 지속적으로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에도 랭크되어 있는 걸 보니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과금 요소가 커지기도 하고 SLG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유튜버들 안에서도 이 게임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마녀 슈슈슈입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한 마녀 슈슈슈는 3월 6일에 정식 출시한 타워 디펜스 장르의 게임인데요. 캐주얼한 그래픽과 더불어 수집형 RPG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재미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은 마녀들을 뽑고 육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막아내는 방식이고요. 이때 죽은 몬스터들이 떨어뜨리고 보석을 직접 화면 터치를 통해 수급하고 한 웨이브를 클리어할 때마다 무작위에 세 가지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녀 캐릭터끼리는 합성도 하면서 더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들을 조합하고 육성하냐에 따라서 스테이지 클리어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나만의 조합과 공략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데요. 또한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다양한 보스와 함께 난이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치만 하는 게임을 넘어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펜스 게임의 재미 요소와 더불어 탕탕특공대와 비슷한 재미까지 잘 살린 느낌으로 중독성 넘치는 꿀잼 게임으로 강력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3월 3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로얄 매치, 9위는 브롤스타즈, 8위는 리니지2M, 7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5위는 리니지W, 4위는 버서커 키우기, 3위는 롬 리젠드 오브 마제스티, 2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1위는 리니지M입니다. 이제 개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초중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브롤스타즈가 매출 순위에 올라온 게 인상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매출 순위는 전반적으로 저번과 비교해서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버서커 키우기가 페페 더 프로그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면서 페페 코스튬과 뽑기권, 다이아 등을 이벤트로 지급하며 매출 순위 상위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카카오의 대작 RPG 로미 리니지를 바짝 추격하며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추천 게임은 쿠키런입니다. 다양한 쿠키런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 게임 쿠키런 4 카카오는 카카오 측에서 게임을 방치한 결과 7년 동안 아무런 패치 없이 유저들이 떠나간 비운의 게임이었죠. 한때 저도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남은 게임이었습니다. 운영팀이 카카오에서 스튜디오 킹덤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7년 만에 신규 맵의 추가와 함께 캐릭터 밸런스 패치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추억에 젖어 다시 쿠키런에 복귀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쿠키런 시리즈의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3월 15일을 기점으로 퍼즐 장르의 쿠키런 마녀의 성도 새롭게 출시 예정이라 원조 쿠키런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추천 게임은 출시 예정작인 아스날 연대기 세계의 세력입니다. 넷마블에서 제작 중인 초대형 신작 아스날 연대기는 2019년에 TVN에서 방영한 원작 드라마를 토대로 제작된 게임으로 현재 활발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스케일이 큰 대작으로 넷마블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면서 24년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을 진행하면서 원작 사극 드라마 작가분과 협업을 통해 방대한 세계관과 세밀한 스토리라인을 제작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고 몰입감 넘치는 RPG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게임 그래픽을 살펴봐도 날씨부터 캐릭터의 동작 하나하나에 리얼함이 살아있어서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퀄리티 RPG에 빠져들고 싶었던 유저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4월 30일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3월 3주차의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하비채널에서 추천하는 게임 두 가지도 알아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